사람들이 지나고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런, 이런. 어허, 여기 학생.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나요? 학생이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 아,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요? 아, 횡단보도로 살짝 벗어났네요. 아, 근데 좌회전한 차가 저렇게 급하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에이, 참나. 아까부터 있었는데. 흐릿한 불방 영상인데요. 보시죠. 좌회전은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되고요. 또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멈췄다 가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 안에 있어요. 흰색선 안에. 그런데 살짝 벗어났네요. 살짝 한 발자국 정도 벗어났나요? 그런 상태에서 왜못 보고 왜못 보고 가서 아이고 어린이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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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할 때 왼쪽 A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걸내 눈으로 확인해야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를 치고도 벌금 4만 원. 벌금에는 범칙금이에요, 범칙금. 이게 법이래요, 라고 부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면도로 사거리, 거기에 횡단보도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옆으로 살짝 한 두어 발자국 나왔어요. 좌회전 차량이 좁게 돌았어요. 좌회전이 이렇게 돌았는데 좁게 돌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쳤는데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5점이래요.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그리고 아마 2주 진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그래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으로 끝이래요. 이게 합당한가요? 아파트 정문 앞이고요. 정문 안에, 아파트 안에 또 어린이집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래요. 12세 이하, 13세 미만 같은 얘기죠? 어린이 사고에 이거 민식이법 적용 안 되나요? 우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즉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그때가 특가법이죠. 그게 민식이법입니다. 그리고요,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위를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 흰색선 위에 있었어야 돼요. 거기서 한 발자국으로 벗어나면은 부딪힐 때한 발자국 벗어나면 그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죠. 또 횡단보도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그 운전자가 제대로 뻔히 있는 어린이를 못 보고 들이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처벌 안 해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으로 끝나고 보험 처리를 끝나요. 공소권 없음이에요. 민식이법은 횡단보도 근처가 아니라 무단횡단도 민식이법이죠. 운전자에게 조금의 잘못이 있으면. 근데 스쿨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다만 과실은 저건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거나 횡단보도에서 몇 발자국 벗어난 거나 민사에서는 똑같이 봅니다. 뻔히 서 있는 애를 못 보고 들이받았기 때문에 저건 100대 0이에요. 100대 0.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것과 거기서 한두 발자국 벗어난 거 같게 봅니다. 어린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좌회전하실 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옆에 A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가십시오.